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전주와 군산, 안산에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서울 자사고 13곳도 다음 달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줄 취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정책들, 갈팡질팡 학생들은 오늘도 좌불안석입니다. 6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를 구태정치의 온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구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구로구 오류 전통시장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구로구는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영도로로 기부했던 개인 토지 일부가 건축허가에 포함되자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건축허가 취소까지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서울 구 용산철도병원이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추진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물 등이 전시됩니다. 구청 직원들의 인사 문제로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면서 의회를 구태정치의 온상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구의회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청장은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행위, 사고에 의해 의원들의 언행이 매도되고 의정활동이 설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지난 2월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의정 공백의 책임을 서양호 구청장에게 돌렸습니다.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에서 구청 직원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대기 발령 중인 국장급 영입 인사를 지적한 이후 구청장이 의회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로 간부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 금지, 구청 행사 때 구의원의 초청과 소개,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지시한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의회 사무과 직원 대부분인 16명을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의회가 지적하고 시정해라 그러고 시정 안 되면 또 얘기하고 이것이 의회의 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중구의회는 정례회를 열어놓은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답변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이 의회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하루속히 의정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의회가 열려 있으니 직원들 보내서 의회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바로 임시회 열어서 추경 논의하겠습니다. 조 의장은 서양호 구청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직까지 걸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서양호 청장께서는 장소와 방식 제의해 주시면 제가 불려드려도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개회하던 지난 12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구의회를 반칙과 특권,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간 서양호 중구청장. 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로 나오라는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얼마 전 폐허가 된 구로 오류시장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상인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다뤄졌습니다. 구로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정영주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오류시장의 공영개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하고 수용 협상, 보상 문제 등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오류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구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오류시장 공영개발 주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답했습니다.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개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소수의 토지는 소유자와 지역사회에서 공용개발을 요구한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주도형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발언대에 오른 정용주 의원은 개발 방식은 개발 주체가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이 정치권을 향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오류 시장의 발전을 원한다면 구청장이나 지역 유력 정치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먼저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고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 악으로 취급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선인 것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기본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해 구로구청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침에 따라 오류시장 개발 방식을 두고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논란을 직접 나서 해소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시민행동구로 송영덕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류시장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민주당 구의원이 오류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고 구로구청의 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예.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했고 꼭 그 구청에 청탁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까지 어렵게 해서 승소를 한 그런 상인들에 대해서 마치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시장 개발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예. 많은 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민간 개발 주체니까 직접 설득을 통해서 개발 방식을 정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해라.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뭐 극단적으로 대립될 때는 그런 구로구청장이나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네. 그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직접 듣고 설득하고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어떤 행정이나 정치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네. 본인들이 여태까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이 시장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잘못 추진해놓고 나서 예.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로 돌아가고 또 동일한 주체가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새로운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당사자끼리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라 뭐 네. 구청장이나 지역 유력 정치인을 비난하고 책임 떠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저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책임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현재 토지 소유자 다수가 이 기존의 개발 방식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지난번 개발에서도 문제됐던 것이 그 예.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였고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네. 그 뒤로도 지금 그 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 계속 지금 건물 소유권에 대한 그 쪼개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명의신탁의 어떤 불법으로 지금 그 소유권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 지금 그 비록 소수지만 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시장에서 그 생계를 유지해온 상인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구로구는 공영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그 어렵다고 한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그 지분권자 다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그 공영개발을 주장했을 때 지금 한 번도 그 구로구청이나 지역의 정치인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다시 사업을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추진위에서는 네.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런 간담회에서 그 본인들이 그 매각 의사가 있냐는 그런 상인회 쪽의 질문에 대해서 예. 땅을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겠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공영 개발을 놓고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그런 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행동 구로의 송영덕 공동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개인 토지 일부를 공용도로로 기부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일부 부지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구청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하연 기자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일대. 지형이 가파르고 굽어진 길로 이루어진 이곳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2m 이상을 공용도로로 기부 체납하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부지는 예외였습니다. 구청이 4m로 도로를 확보해 건축 허가를 내면서 6m로 사용해왔던 도로가 축소된 겁니다. 주민들은 급커브 구간의 도로가 좁아지면서 통행이 어려워져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구청의 행정처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도로를 쓰고 있던 곳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줘서 실제 넓던 길을 4m 이하로 줄여버리는 게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회 구정지문에서도 구청의 불공정한 행정처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다수 주민의 공익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암동 286 건축허가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은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허가로 건축주를 설득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기부 체납한 개인 토지 반환에 대한 집단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용산구에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이 있습니다. 당시 철도 사업을 펼친 일본이 공사 중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구는 이곳에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져 올해로 91년을 맞은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돼 11년 전 등록문화재 제428호로 지정됐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이 병원 건물을 활용해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소실되어가는 지역의 유물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배경과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용산역사건물관을 여태까지는 SNS나 아니면은 홍보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감대도 더 크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인 유물은 역사와 문화 분야 등 총 756점이 모였습니다. 군은 앞으로 박물관 개관 전까지 유물 1,400여 점을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물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귀하고 값진 그런 물건이기 전에 용산 주민들이 소소하게 가지고 계시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박물관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잘 보관이 되고 널리 전할 수 있고 후대에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소지하고 계신 거 있으면 그것을 이제 거기다 기증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널리 얘기하겠습니다. 용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고 3년 내에 박물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데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현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강동구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곳이기도 한데요. 노동권익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 곳인지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공약 사업이었던 노동권익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노동전문기관이 마련된 건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서 금융, 창업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받은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상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한편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와 신용보증, 창업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콜센터 등 접객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은 삶의 질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고민했고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그 세제 지원, 금융 지원들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 개소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등 보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부터 지방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직배송해주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1년 만에 관내 어린이집의 70%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오늘 새벽 배송된 식재료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쌀과 채소는 물론 육류까지 모두 전라북도 전주에서 생산된 것. 전날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오기 때문에 품질과 신선도가 좋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센터를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서대문구가 지난해 9월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 상생 협약을 맺은 전주시로부터 매일 산지 식재료를 공급받아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제공하고 있는 것.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주문하면 바로 전주 현지에서 공수해 서울로 직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산지에서 당일 배송되기 때문에 품질과 신선도가 좋은 데다 유통과정이 단축돼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식재료를 무료 배송해주기 때문에 이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공공급식센터 이용기간이 59곳뿐이었지만 현재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70%가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동안에 이제 그러한 그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먹거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전주시 자체적으로 전주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학부모로 구성된 안심 지킴이를 운영해 식재료를 모니터링하고 현지 견학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서 정작 학교에는 일반 식재료가 납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은 제287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정책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곳은 서울시청 산하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며 이곳은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 식재료를 일반으로 변경해서 보내고 있고 그 가격도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게 납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모든 초중고에 친환경 식재료를 70% 이상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해도 좋은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반대로 많은 사람이 좋아해도 나쁜 점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공자의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다수결을 따라야 한다는 한 지역 정치인의 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횡포가 만연하고 또 한 번 틀렸던 적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귀를 가진 지역 정치인이 할 말이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